시작해 빨리 와. 시작해 시작해 빨리 와. 알았어. 시작했어. 야. 아, 저 치킨 시켰지? 응. 야, 의사님. 네. 네. 아, 엄마는 뭐? 우리 엄마는 아 마이크. 엄마는 다리야. 마이크라고 이거. 저는 지금 박금미 캐스터를 만나러 왔는데요. 네. 자, 박금미 해설위원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몇 점으로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어떨 것인지 예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저번보다 더 기량이 좋은 그 실력들을 발휘해서 2대 0으로 이길 것입니다. 저는 3대 0 예상합니다. 네, 그럼 더 좋습니다. 닭다리를 먹어야 축구를 잘 짭니다. 네. 축구는 뭘로 하니까? 다리로. 좋습니다. 어머, 무슨 키가 적단 말하냐? 거기 사람이 괴물이지? 우리 두 발짝 뛰면 한 발짝 뛰었어 이거. 근데 엄마, 우리 너무 경기에 관심. 네. 너무 경기에 관심 없고 먹는 거에 관심 있냐? 아니야, 경기에 관심 있어. 눈하고 귀는 그래? 저기가 있어. 아. 진짜 독일은 뭐 외질, 토니 크로스 막 장난 아니지. 근데 저런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출전시켜가지고 키운 거거든. 그래야 내 경험을 많이. 첫 월드컵이래. 응? 첫 월드컵이래. 이번 월드컵의 새로운 발견. 조현우 등번호 몇 번이라고? 23번.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뭐. 축구 선수를 이제 명단을 발표하잖아 국가대표. 어. 몇 명 뽑는 건 줄 알아? 23명. 와, 다리 좋다. 제발. 제발, 왜, 제발, 제발. 누가 입을 거야? 와. 벽 진짜 높아. 꼬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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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졌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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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와! 그래! 저렇게 과감하게 그래. 그냥 해야 돼, 막! 그래, 뭐야, 뭐야! 내가 말해줄게. 전반에 한국이 한 골 터지잖아? 그러면 후반에 두 골 더 넣어서 3대 0으로 이기고, 전반에 무승부로 끝난다. 그러면 후반에 두 골 넣어서 2대 0으로 끝난다. 자, 지켜보세요. 네, 정선우의 해설위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잘한다. 와, 이거는 옐로우지! 똑같잖아, 또! 멕시코 전 때랑! 아이씨, 안 그런 새끼들. 아이. 왜 그래, 진짜. 자꾸 실수해. 실수하지 말자. 실수 안 해. 우리가 실수해서 지금 역습기에 온 거라니까. 자꾸 코너킥 수도 저렇게 차이 나는데, 저래 버리면 확률상 코너킥으로 먹힌단 말이야. 안돼.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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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어. 와. 내가 독일 이행시킬게. 자, 알았어. 재미없을 것 같지만 한번 뛰어볼게요. 독. 도가란 짙은 지새끼 같은 독일 놈들. 일. 일일이 뛰어나오려고 고생하지만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그냥 퀵 나가는 거야. 내가 해볼게. 독. 어, 잠깐. 쟤네들 오늘 재수 없는 놈들이야. 골대 받고 나오면 재수 끝난 거야. 아, 반칙이네. 어머, 어머. 자, 다시 독 띄워줘 보세요. 독. 독. 독이라. 일. 일찌감치 진짜. Hello. 3분. 봐봐, 3분이나 주잖아. 그러니까. 멕시코 선 때 1분 줬잖아. 그러니까 엄청 많이 애들 쓰러지고 막 누워있고 그래, 이랬는데. 그때는 진짜 많이 그랬는데. 그래. 오늘은 별로 없는데. 오늘은 또 이거지. 독일아, 제발 한 골 넣고 전반전 끝내줘. 이래가지고. 그렇지, 맞네.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반 0대0으로 끝난다는 것도 우리나라한테 지금 엄청 유리한 거야. 독일 같은 경우는 뭔 줄 알아? 저번 월드컵 우승팀이잖아. 아, 그래? 근데 얘네 지금 이 경기 때문에 16강 올라가자마자 이거 지금 좌지우지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전반을 0대0으로 끝내면 후반전에 독일은 진짜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거라고. 그럼 그때 우리가 기회를 엿봐서 2대0. 네, 양. 여기서 너 여기서 왼쪽 패스 줬어야지. 들어갔네. 왼쪽 줬어야지. 아, 왼쪽 노마크잖아. 여기 왼쪽 들어가면 돼. 왼쪽 줘야지. 아, 줬으면 그냥 바로 골인데. 좀 어땠어? 근데 중요한 건 전반전 비겼다는 거. 그 말은 즉슨. 후반전 2대0으로 이긴다는 빵! 뜻입니다. 네. 야. 아, 우리 치킨까지 다 먹고. 와. 대단하다. 사람들이 나 김영권 선수 닮았대. 누구 김영가? 어. 김영권이 누구야? 축구선수 대표팀인데? 아, 존나 못생긴 거 뿌린다 본데. 누군데? 지금 검색해보고 있어. 얘. 아, 더 잘생겼네. 내가? 더 잘생겼네. 아, 얘가! 자꾸 중앙이 너무 크니까 중앙에서 좌우로 휙휙 벌려주지. 아, 와! 와! 야, 이거 나와줘야지. 오, 야, 이거 대박이었어, 이거. 와. 순발력 봐. 와. 이겼어. 이번에 한 골 넣어. 이번에. 아쉽다. 아, 잘했는데. 야, 이거 잘했다. 근데 그거 알아? 역대 전 월드컵에서 우승했잖아. 그 우승팀은 다음 월드컵에서 무조건 16강 탈락했다고 여태까지. 근데 독일이 전 월드컵 우승팀이거든. 탈락이야 얘네. 근데 이 징크스가 깨지냐 안 깨지냐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치? 오른쪽! 그냥 배세고 이쪽 가운데로 질러주고 가운데로! 그냥 슛! 가운데로 한번 질러줘! 거기 뭐 맘에 혼자 써있잖아 얘! 아우 진짜! 질러! 반칙! 파널! 어 반칙! 왜 시뮬레이션이야? 우리야? 왜 우리 주는 심지어 거야? 우리한테 줘? 엄마? 저게 왜! 제가 쳤네! 정말! 아니 쳐가지고 넘어졌는데 저게 왜! 왜 시뮬레이션이야! 엉덩이로 확 쳤는데 시뮬레이션이 뭐야! 왜 옐로우 카드를 줘 심지어! 아 승질난다 진짜 웃긴다. 아니 죄송해 왜! 옐로우를 줘? 손흥민한테? 패널인데? 매경기! 왜 우리 이렇게 심판 왜 이래 진짜? 이름이 뭐냐고 너 저 애들이 왜 안 가르쳐줘! 아 승질난다 진짜. 마크가 이거. 아씨 드립 생각 안 나. 마지치만한 드립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마지치. 그렇지. 그럼 둘러가 여기서 앞볼. 여기서. 때려. 반대 바로 그렇지. 아, 갔다. 아 넘어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 진짜 저 진짜 같다. 아. 어우 쟤한테 넘어갔어야 되는 거야. 아우. 그러니까 아. 아. 받아서 넣을 거야. 44분에 넣을 거야. 44분에 걱정이 마. 넣을 거야. 이거 넣을 거야. 이거 그냥 질러 빨리. 만들지 말고 쟤네들 뛰어오기 전에 빨리. 그럼 아. 어우. 거기만 있어. 아. 어떻게
호박김치 맛있어. 6분. 좋아. 6분? 좋아. 와. 좋아, 좋아. 이럴 거야. 가운데다 질러주고. 헤딩슛 태고. 헤딩슛! 와! 와! 옵사이드래, 옵사이드. 뭐라고? 왜 옵사이드야? 뭐가? 아닌데, 일자인데. 옵사이드 아니야. 싸워야지. 그래. 나라 대 나라 이제 싸워야지. 비디오 판정해가지고. 어, 빨간불 들어왔어. 제나가 탔네, 제나가 탔네. 그래. 오늘 볼 사이로. 다리 그래. 사이로 자! 무슨 옵사이드야. 이거 그래, 아니야. 아니지. 이거 만약에 그러면, 이거 저기야. 아니야. 앞으로 이거 만약에 안 되잖아. 그러면, 목숨 걸고라도 끝내야 되는 거야. 엄마,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래? 내가 골로 넣을 거야. 한 골 더 넣을 거야. 한 골 더 넣을 거야. 한 골 더 넣을 거야. 와, 근데 진짜 실현됐네. 응? 역대 월드컵 우승팀은 다음 월드컵 때 16강 탈락했다. 이제 넣을 거야. 한 골 넣을 거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한 골 받아갖고 빨리 집어주고 나가고. 아, 조현 너무 잘해. 23번 잘해고. 키퍼 나왔어. 잠깐만. 야, 이거 들어가겠다. 고고고고고. 야! 야! 엄마,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죽을 거라 그랬지. 고! 후반 0대0으로 끝나면 후반전 독일은 후달리기 때문에 공격을 더 열심히 부담스럽게 공격을 나갈 거고 우리는 이렇게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봐 딱. 자, 오늘 선호의 예언 어떤가요? 맞았습니다. 제가 또 예언할게요. 이번 월드컵 끝나잖아요? 조현우 EPL 간다. EPL이 뭔지 모르지만 간다. 잉글랜드 리그 간다. 뭔지 모르지만 간다. 이제 호딩이 불러! 끝이야, 끝이야! 야! Hello! 너무 좋아! 잘했어요! 스웨덴이 3대5 이겼어. 진짜로?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졌지. 떨어진 거? 독일이랑 한국이랑 둘 다 떨어졌어. 진짜로? 응. 독일이 이겼으면 됐지 뭐. 독일이랑 같이 떨어졌어. 그래, 그래도 괜찮아. 잘했어요. 진짜 이거 결승전 경기나 다름없었어. 너무 잘했어. 독일도 너무 잘했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너무 잘했어요. 기분 좋아요. 아. 심지어 독일은 꼴찌로 예선 탈락. 우리나라 3위. 아, 스웨덴이 미쳤나 왜 세 개를 지랄이야. 그니까. 그래도 이겼다! 이겼어! 조현우 선수가 선방을 못하고 실점을 했으면 경기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못 살아났을 거예요, 끝까지. 근데 조현우 선수가 계속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뒷심으로 계속 공격을 퍼부을 수 있던 거고 그래서 2대0이 가능했던 겁니다.